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위장된 정부 연금 개혁안, 차라리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정부는 최근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가입자 수나 기대 여명의 변화 등을 반영해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을 위해 세대별 연금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 안이 재정 안정화로 위장한 연금 삭감 개혁안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인 개혁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현행보다 1965년생, 즉 59세의 지금 현 나이의 분들이 14.4%를, 85년생 40세들은 37.8%의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또한 세대별 연금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해서 청년 세대 총 연금 수령액이 75년생은 15.6%, 85년생은 14.6%, 95년생은 13.4%, 2005년생은 11.1%로서 기성세대보다 훨씬 삭감률이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75년생이 20.3%, 85년생이 21%, 95년생이 22.1%, 2005년생이 21.3%로서 전 세대의 총 연금액 삭감 평균이 21%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는 마치 청년층이 유리한 것처럼 홍보는 하지만 사실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내고 똑같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이건 청년들에 대한 사기극입니다. 게다가 기성세대가 연금 개혁안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시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IMF 전국민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국민께 호소하십시오. 그래야 갈등과 반목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연금 개혁안이 될 것임을 윤 정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